지금 양파밭에 왔는데요. 여기 일반 양파는 조금 더 도도 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시들어버린 것은 뽑아야 돼. 이런 건 뽑아야 돼. 이런 건. 이런 양파는 뽑아고 이렇게 파오른 것은 좀 더 둬도 되고. 그런데 자색 양파는 뽑았어요. 자색 양파를 오늘 뽑고 내일은 많이 시들은 양파는 뽑아야 돼. 이런 거. 이런 건 뽑아야 돼. 이파리가. 이런 건 뽑고 자색 양파는 다 뽑았어요. 자색 양파를 다 뽑았네요. 이제 자색 양파는 이렇게 우리 남편은 자기 집이 농사 짓는 집 아들인데도 농사에 대해서 나보다도 몰라요. 이건 햇빛에 말린 게 아니라 그늘에 걸어둬야 되는데 이렇게 햇빛에 말리는 걸 좋아해요. 창고에다 들여서 문 열어놓고 그늘에 말려야 돼. 근데 자꾸 햇빛에 말리려고 해요. 자색 양파를 다 뽑았네요. 아휴, 생각보다 많네요. 저것은 이제 저것도 파란 것만 내버려 두고 마른 것은 거저 뽑아야 되는데 우리 바깥 양파 여기로 가버리고 없어요. 아휴.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와서 여기 담아야 되겠네요. 이게 집에 가서 묶어서 이렇게 내일은 이제 이쪽 양파 뽑아야 되겠어요. 일반 양파 파란 것은 두고 양파 중에서도 이렇게 다 말라버린 건 뽑아야 돼요. 이런 거 다 말린 걸 뽑고 파란 것이 한 20%는 파란 게 좀 있네요. 나머지는 다 말랐고 뽑아서 저장해 두고 이런 걸 먼저 먹으면 되죠. 와, 엄청 크네요. 사람 주먹보다도 이것은 엄청 커요. 수박 같아. 너무 커가지고 수박 같아. 이런 양파 내가 농사 지어도 처음 봐. 수박 같아요. 양파가 아니라 엄청 크네요. 오늘 양파 자색 양파를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일 뽑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중에서도 마른 거 있으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두면 또 훔쳐가니까 벌써 이쪽에 여기가 좀 빈자리가 있죠? 한 네다섯 개 좀 빈자리가 보여요. 여기도 농사가 그냥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지니까 우리가 또 다양한 종류로 수박이나 이런 것들도 감자 이런 양파 이런 거 훔쳐가요. 노인들이 70, 80 먹은 노인들이 손으로 지어놓은 농사를 이렇게 가져가니 속상하죠.